안녕하세요. 저 1차 핵심 요약 과목을 담당하게 된 윤금옥입니다. 이제 여러분 1차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서 통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끔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한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기본을 너무 제대로 하지 않고 요약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실제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서 다독을 기본으로 하시고 하시되 다만 마지막에 핵심 요약 통해서 마무리 정리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1과목 보험업법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암기가 매우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실은 뭐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업법은 사실 막판에 한 2주 정도 시간 투자해서 좀 소위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제 물론 사실 그동안은 그래왔어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보험업법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단순 암기 이외에 반드시 또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암기가 완벽히 되지 않으면 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문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중에서 옳은 것이 몇 개냐.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을 최근 이제 그 시험 추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 공부하실 때는 암기, 가장 기본적인 암기를 토대로 하되, 대신에 네, 그동안에 여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주로 함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제 교재 활용하실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를 토대로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단순 요것만 보시면 좀 간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핵심 요약을 통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단시간 내에 좀 빠르게 그각 과목을 한꺼번에 좀 돌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한 거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조문 자체를 그냥 시험 지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조문을 그대로 이제 이해하고 좀 습득하는 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대부분의 요 교재를 편집을 할때표 형태로 좀 눈에 보기 쉽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끔 시험에 나오면서 제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표시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세 과목을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보험업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총칙 파트입니다. 총칙 파트이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험업법의 개요이죠. 보험업법의 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험업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가 가장 먼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확인되는 것이 바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또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자,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무엇?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과거에 오답으로 출제됐던 게 계약자 대신에 바로 보험자라고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보험자는 아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에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네 번째,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제정 목적을 보험업법의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과거에 이제 하단에 또 명시해드린 것처럼 오답으로 출제된 지문이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 요거는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보험업법은 오답 출제할 때 사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치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 보험법이다. 그런 것 등을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험법의 성질을 확인해 볼 건데요. 보험업법의 성질은 여기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 혼합법률입니다.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혼합법률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이 공법은 바로 감독법규. 감독법규를 의미를 하고 보험감독규정은 바로 이 공법.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이다라고 이제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배우겠지만 뭐 허가라든지 혹은 뭐 승인 또는 뭐 인가, 신고, 등록, 검사, 뭐 명령, 처벌 등등 이런 것들. 보험 감독 규정은 그래서 공법,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이다라는 먼저 공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공법은 뭐예요, 여러분? 공법은 먼저 국가가 국민에게 이제 그 특정한 의미로 어떤 요구를 하거나 또는 국가의 행정 행위에 관해서 법률 또는 국가기관에 관한 그런 법률을 바로 공법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보험업법입니다. 사법은 어떤 것이냐? 보험회사의 설립이라든지 보험회사의 이런 것도 다 과정 중에 다 자기가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할 건데 보험회사의 설립 그리고 운영. 이런 것 등에 관한 보험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이런 것은 바로 사법인 상법 사법인 상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은 그럼 아까 그 공법과는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이러한 그 공법, 행정법의 특별법, 공법의 성질과 그리고 상법의 특별법, 사법의 성질을 함께 갖추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험업법의 성질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보험업법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볼게요. 보험업법의 체계는 먼저 재정법하고 위임입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돼요. 재정법은 업법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법이 보험업법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한다. 그리고 보험업법의 위임입법으로 자, 보험업법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우리가 보험업법 조문을 보면 뭐 시행령에 따른다. 그리고 뭐 시행규칙에 따른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이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위임입법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상위법이죠. 그래서 보험업법이 국회가 제정하는 재정법이고, 요 하위에 위임입법으로서 시행령,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과 또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적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는 자, 사보험 중에서 민영보험에 한한다. 사보험 중에서 민영보험에 대해서 보험업법을 적용을 한다. 이 민영, 그렇다면 어떤 것에 적용이 되느냐? 자, 요거는 주식회사. 그리고 또 상호회사.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요런 것 등. 요런 것 등에 보험업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보험법 개요 중에서 마지막 보험 사업의 감독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감독 방법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공시주의, 그리고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감독 방법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독 방법이 엄격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 상태 및 재정 상태만을 공시한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감독에서 가장 자유로운 감독 방법이 바로 공시주의이고, 이것은 뭐 특정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감독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 단계 준칙주의죠.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만을 준수하면 되는 준칙주의가 요 공시주의랑 실질적 감독주의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물론이고 그리고 보험사업 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을 한다. 그냥 이 문구만 보셔도 가장 엄격한 감독 방법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 실질적 감독주의 방법으로 보험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는 없는 파트이긴 하지만 반드시 어쨌든 우리가 보험법으로 공부하는 이상 뭐 재정 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험법 제2조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순서는 조문 순서대로예요. 아까 총칙 부분이 1조였다면 요거는 2조에서 확인되는 주요 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용어가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시험에 출제가 됐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 위주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험상품, 보험업, 뭐 보험회사, 상호회사, 또 외국보험에서 쭉 확인이 되는데 어차피 뒤에서 계속 한 번쯤 저희가 그 본문 확인해 나가면서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네, 여기서 한번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뒤에 한번 다시 비교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설계사를 보시면 보험회사, 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사는 회사, 보험회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이고 또 그리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소속되어서 중개하는 자가 바로 이제 보험 설계사입니다. 정말 요 단어를 또 제외하고 딱 막상 지금 출제가 되면은 이 아래 대리점이나 중개사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대리점을 한번 볼까요?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자, 보험회사를 위하여예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무엇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자, 설계사는 이런 곳에 소속이 돼서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고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바로 보험 대리점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반드시 이 세 가지 용어 정의를 명백하게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중개사. 보험 중개사는 자 중개예요. 중개하는 것은 마치 설계사와 비슷해요. 그런데 보험 중개사는 설계사와 다른 점이 설계사는 소속되어 체결을 중개하는 거고요.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용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점들을 명백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대리점과 중개사는 독립상인이에요. 독립상인에 해당이 된다. 설계사는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대리점과 중개사는 별도의 독립된 상인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 같은 경우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보험 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보험 중개사는 누구의? 바로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입니다.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 그거를 좀 명백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인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와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대리점도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점도 두 가지가 있다. 한번 살펴보면 대리점은 전속 대리점. 그리고 전속 대리점. 전속 대리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딱 하나의 보험 상품, 보험회사 상품만. 예를 들자면 뭐 H,
해상화재보험, 뭐 S 화재해상보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거, 그게 바로 전속 대리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요즘에 가장 조금 흔한 형태는 전속 대리점보다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험 가입 대부분 하셨을 거니까 보셨겠지만 독립 대리점이 있습니다. 독립 대리점은 뭐냐? 전속 대리점이 하나의 회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이라면 독립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그게 바로 독립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설계사분들이 판매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 군데 보험회사 상품, 예를 들어 내가 뭐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뭐 A보험사뿐 것뿐만이 아니라 뭐 ABC 뭐 세 가지 정도의 상품을 설계를 같이 해오셔가지고 요 중에서 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 등이 다 독립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하나의 보험사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그게 바로 독립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는 아까 누구를 위해서 보험 회사를 위해서 이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독립 대리점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보험 설계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독립 대리점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뭐냐라고 만약에 혹시 지문이 나온다면 그거는 보험 설계사라고 나와야 그게 맞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될 단어는 바로 대리, 그리고 중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구분하신다면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 세 가지 의미를 용어 정의를 명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중요한 부분 요거 정도 이제 확인했고요. 자기 자본이 사실상 20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원래 뭐 전년도에 출제된 게 다음에 똑같이 또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대신에 이제 보험업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반드시 지문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뭐 예시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련된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 먼저 원칙을 먼저 보고 예외를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원칙 같은 경우보다는 사실상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항상 예외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알려면 일단은 원칙을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보험 계약의 체결의 원칙은, 자, 내용 볼게요. 누구든지, 자,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일반 원칙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일반 원칙에 있어서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험업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그거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법률이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체결되는 보험 계약 같은 거 대표적으로 우체국 보험 있죠. 우체국, 최신관서, 우체국,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공제보험, 뭐 신협, 중앙회, 뭐 새마을 공제, 중앙회, 그런 식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런 것들은 공제 상품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보험, 이런 것 등은 제외가 된다. 일단 일반 원칙을 일반적인 이제 금지 조항, 지금 방금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는 일반 원칙이 이제 일반적 금지 조항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이제 예외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예외 사항은 상당히 최근 빈도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출제된 게 18년도인데 뭐 21년도쯤에 좀 나올 만도 하겠죠. 크로스 보드 인슈어런스라고 영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외 보험 계약이라고 이 한글로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외국 보험 회사와 생명. 이것도 암기 사항이니까. 자, 생명. 그리고 수출 적하, 수입 적하, 여기 적하 있어요. 수출, 수입 적하, 그리고 항공, 여행, 선박, 또 장기상해 재보험, 이렇게. 이게 지금 외국 보험회사와 이제 이러한 보험 등을 체결하는 경우 예외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자, 장기 상해 보험은 들어가는데 장기 자, 화재 보험 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문에서 나오면 장기 상해 대신에 장기 화재로 오답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함정으로 절대 틀리지 마시라고 이 부분을 잘 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상기 열거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자, 셋 이상 여기 빨간색 표시해드렸어요.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함정으로 출제되기 쉬운 그런 것등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셋 이상 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돼서 외국 보험회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는 것이죠.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험회사와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여기에 보험 계약으로서 이제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라는 것, 빨간색 표시 쳐드리는 거 위주로 키포인트로 반드시 좀잘 암기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보드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보험 계약자가 국내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외국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 원칙인데,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내 보험 계약자와 그리고 외국 보험자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크로스보드 인슈어런스 방금 설명드린 역외 보험 계약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2장으로 넘어가서 보험업의 허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총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2장에서는 실질적인 본문, 보험업의 허가에서부터 다시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의 허가는 최근 2년 단위로 16년도, 18년도, 20년도에 출제가 된 이력이 확인이 되네요. 자, 허가. 허가는 뭐예요? 허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그게 바로 허가입니다. 원래는 할수 없는데 허가를 받음으로써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의 허가 보시면 첫 번째 먼저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확인이 되죠.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2020년도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보험 종목별 허가. 보험 종목별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서 나오겠지만, 자, 먼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보험 종목별로 어디에?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에 보면 이 금융위원회가 진짜 자주 나오죠. 금융위원회에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보험업법의 단골 출제 부분이죠. 일단은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금융위원회는 허가에 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한마디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가 바로 앞으로 뭐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뭐 예비 허가, 혹은 본 허가, 그리고 허가 취소, 이런 것 등의 행정 관청이 바로 금융위원회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생명보험하고 그리고 손해보험, 이두 가지는 동시에 허가가 안 됩니다. 하단에 다시 나오겠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동시 허가가 불가하다라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하단에 이제 허가 의제를 볼게요. 허가 의제. 그래서 첫 번째로 허가받은 보험 종목. 보험 종목을 예를 들어 허가를 받는다. 생명보험 중에 하나를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해당 보험 종, 생명보험을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보험을 허가받았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재보험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보험의 재보험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허가 의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보험을 허가를 받는다. 재보험을 허가를 받아요. 재보험을 허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자, 손해보험의 재보험 그리고 인보험의 재보험. 요것을 영위할 수 있어요. 요두 가지를. 만약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을 허가받으면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손해보험을 허가받으면 손해보험의 재보험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만약에 재보험만을 별도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손해보험의 재보험하고 인보험의 재보험 요두 가지는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험 그리고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생명보험 전부랑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으면 대신에 여기 손해보험 안에 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만약에 생명보험 전부,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를 받으면 자, 재산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만을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인보험의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재보험만 영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재보험만 허가를 받는다. 이때는 그러면 인보험의 재보험 요거를 제외한 손해보험의 재보험만 영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보험만 별도로 따로 손해보험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 재보험만 허가를 받는다면 인보험, 재보험을 제외한 재보험만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생명보험 전부와 손해보험 전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업 신설보험 종목을 허가받은 것으로 역시 볼수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허가의 대상이에요. 허가의 대상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점이에요.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바로 허가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구분할 것은 다 모두 다 이제 이세 군데가 모두 다 허가의 대상인 거는 명백한데 대신에 자, 주식회사하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이것은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허가입니다. 주식회사하고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험 주식회사의 설립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거에 근거하냐. 주식회사랑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설립 자체는 요거는 설립은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은 상법에 근거해요. 설립은 상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상호회사는 어떻습니까?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회사예요. 업법에서 규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뿐만이 아니라 설립과 그리고 영업에 대한 허가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된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허가는 받지만 주식회사랑 외국보험회사는 영업에 대한 허가만을 그리고 상호회사는 영업뿐만이 아니라 설립에 대한 허가 또한 보험업법을 근거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잘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허가 신청 서류를 보면
최초로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제출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이 구분돼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 허가 신청할 때 먼저 첫 번째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 그리고 활동에 관한 그런 근본 법규가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발기인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의 주수, 뭐 주식수, 그리고 기관을 구속하거나, 혹은 회사 외부인인 그런 채권자나 보험 계약자를 구속하진 않는다. 이 정관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정관에는 과연 어떤 게 기재되어야 하느냐. 정관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관에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 정관의 기재 사항은 첫 번째로, 목적. 정관을 왜 작성했는지 그 목적. 그리고 상호. 정관에는 또 상호가 확인이 돼야 해요. 그리고 또 주식 관련 사항이 정관에 표시가 돼야 합니다. 주식 관련 사항. 주식 관련 사항.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본점이.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발기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것 등을 정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랑 주소, 요거를 정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정관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가 아니라 설립되기 전에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 등의 인적사항은 없고요. 발기인의 인적사항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관을 최초 허가 시에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그때는 정관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 시작 후 3년간에, 이런 것도 막 시험에 간단하게 출제하기 좋겠죠? 3년간의 사업 계획서. 여기는 추정 재무 제표를 포함을 해야 합니다. 요 정관 이외에 나머지는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출제가 미제출이 가능한 거, 정관. 나머지는 보험 종목 추가 시에도 제출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기초 서류 중에서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요것도요. 기초 서류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출할 것은 기초 서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 여기 함정피하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초 서류 안에 정관은 포함이 안 돼요. 기초 서류 종류에 무엇이 있느냐? 정관에 들어가면 이거는 해당 안 된다는 별도인 것이죠. 정관은. 기초서류 안에는 이런 것 등이 있고, 그 중에서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이 제출 대상이다라는 걸 반드시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런 것 등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함정피하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신청서에는 지점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주로 이제 함정 피하기하고, 그리고 같이 수록해드린 OX 문제풀이는, 요거는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 오답 지문 등, 혹은 정답 지문 등, 그런 것 등을 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허가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의 요건. 자, 허가의 요건은요, 먼저 구분을, 이것도 최근에 좀 바로 20년도에 기출된 내용이 있죠. 그때 외국 보험 회사의
하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허가 요건에 보면 구분이 먼저 국내 보험회사 허가의 요건,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거,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허가 요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드렸고요. 먼저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 이 최소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자본금. 자, 그래서 최소 자본금. 최소 자본금 같은 경우는 최소 자본금, 그리고 또는 기금의 보유. 최소 자본금은 뒤에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 이상의 영업 기금을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는 추가 종목 영위를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보유를 해야 한다. 이 구체적인 최소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거니까. 또 두 번째로 인적 물적 설비의 충족입니다. 인적 물적 설비의 충족.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위주로 빠르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재무 상태, 건전성 및 신용 상태, 이런 것 등 GOK 포인트 위주로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외국 보험회사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게 재무 건전성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된다. 국제적.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외국 보험회사니까. 그런데 이게 국제적이 아니라 뭐 국내에서 인정받으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엉뚱하게 좀 말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리고 보험 종목 추가할 때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요것은 바로 지급 여력. 지급 여력. 지급 여력. 150% 이상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요건의 유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허가 요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 원칙과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 원칙 같은 경우는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 그리고 보안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허가 요건의 유지의 일반 원칙이고, 예외사항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에는 어려움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예비허가. 예비허가는 좀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니까 한번 좀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비허가. 예비허가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허가 파트인데, 허가는 이제 본 허가가 있고 또 예비허가가 있습니다. 예비허가는 이 단어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설립자를 위한 어떠한 일종의 조치가 바로 예비허가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업 예정자의 한마디로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허가처럼 보험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한번 원하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예비허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본문 내용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본허가 신청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자, 예비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보험업법 조문을 보면은 해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등이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비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선택사항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비허가 신청 시에 금융위원회는, 자,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총 여기 괄호 안의 내용처럼 총리령에 따라 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일단은 2개월 이내 심사해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총리령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예비허가를 받고서 만약에 본허가를 신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예비허가 신청 후에 이렇게 본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비허가 신청 때는 2개월 이내이죠. 예비허가 신청을 먼저 하고 본허가 신청을 하면 이때는 1개월. 자,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건부 예비허가 가능하다. 허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역시 예비허가 역시 조건부 예비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비허가, 본허가 모두 조건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을 하고 본허가 신청을 하면 이때는 반드시 이미 예비허가 신청할 때 본허가의 신청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죠. 자, 그럼 이제 그 본문 내용의 시행 규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비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확인되고요. 두 번째, 예비허가 통지 여부 통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한 차례만 얼마 범위? 3개월 범위. 숫자가 많이 나와요, 범어법이. 뭐 2개월, 1개월, 3개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등은 숫자가 나오는 건 웬만해서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통지 기간에는 그 만약에 이 통지 기간이 3개월이라는 통지 기간,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뭐 신청 서류를 냈는데 신청 서류를 보완을 한다라든지 혹은 그 실질적으로 이 허가를 위해 조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실질 조사에 걸린 그러한 기간들은 이 3개월 범위 여기에 산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만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허가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을 하면 본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는 신청을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제가 이런 문구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 등도 오답 지문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예비허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는 그 예비허가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6개월 이내 반드시 본허가의 조건을 거쳐서 본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허가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설명드린 부분 잘 좀 인지하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희 다음 보험사업 앱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